기다려야 됩니다. 자리 없어요 지금. 들어왔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지만 이런 기다림은 정말 너무 가혹하네요. 가게 밖까지 뿜어져 나오는 중식 요리 특유의 매콤한 향신료 냄새. 마치 이곳이 중국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인데요. 바로 이때. 간지라고 좀 잡으러 왔네요. 오늘 맛볼 요리 재료를 운 좋게 직감한 자맹단. 와, 신선함이 기대됩니다. 본토 사람들이 하신 것 같아요. 본토 사람. 간지라 볶음 먼저 하나 주실래요? 중국 본토 출신의 주방장이 조리해 현지에 가까운 맛이라는 평가를 받는 곳. 특히 쉽게 맛볼 수 없는 이색적인 중국 요리가 가득해 마니아들 사이에서 이미 정평이 자자한데요. 극찬받는 메뉴 중 하나라는 바지락 볶음. 매운 고추와 고추기름을 한껏 넣고 볶아 냄새부터 식욕을 제대로 자극합니다. 통통해가지고 지금 아직 제철이거든요. 모래가 첫째, 모래가 없어. 폐각을 잘 지켰어요. 간지락 칼국수는 같이 끓이잖아요. 끓였는데 이거는 딱 볶으면 입만 벌리지만 먹으니까 이러니까. 그러니까 신선하고 쫀득하지 말아요. 쫀득해요? 모래 쌀 먹으면 안 돼. 익히면 안 돼. 찌르겠죠. 적당하게 딱 볶아내는 게 기술인데 여기 끓이기도 너무 잘하는 거. 이거 좀 큼지만 거 이게 마늘이거든요. 마늘. 이게 마늘이에요. 매콤한 소스에 진하게 어우러진 마늘. 이 맛에 딱 어울리는 게 있습니다. 면 하나 먹게. 맛있는 양념에 탄수화물은 못 참죠. 이 확신의 조합을 참는 건 자맹단뿐만이 아닌 듯 메뉴판에도 면사리 추가가 떡하니 있을 정도인데요. 바지락 볶음의 쫄깃한 면. 그야말로 단골들이 강추하는 필승 조합이랍니다. 밥보다 면이 낫네. 국수가 세배들이가지고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을 때 자동으로 나오는 자세죠. 자맹단 체면도 있고 거의 설거지를 해버리셨네요.